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더라? 퓨리의 시리즈 중에서 우리 그래서 스퀘어 웨이브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어떻게 전개를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봤고, 그리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우리 지난번에 플레인 웨이브로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엑스포넨셜 함수로 우리 전개하는 경우도 우리 봤었죠. 그런 걸 우리가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사인과 코사인으로 쓴 거랑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퀴벌런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인 nx, 코사인 nx와 엑스포넨셜 펑션은 서로가 독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인 nx는 e to the inx, 코사인 nx는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인 nx, 코사인 nx 대신에 e to the inx로 쓰는데, 이거는 n이 positive number일 때만 이렇게 쓰지만, n을 exponential function으로 쓸때 모든 integer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 쓸때 뭐냐면 fx를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음 같이 쓸수 있고, 이때 코에피션트 cn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다. 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인가요? 제로부터 2파이까지는 왜안 되나요?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지난 시간에 우리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2파이 이게 어떻게 되더라? 파이까지 fx 다음 것이 쓰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스퀘어 웨이브의 예를 우선 그 하기 전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e to the inx dx. 이거 계산하는 게 먼저 n이 0이면 1이죠. n이 0이면 1이니까 이거 적분하면 2파이. n이 0이 아닐 때는 in분의 1 e to the in파이에서 e to the minus in파이를 빼는 거죠. 근데 이건 e to the i파이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n승. 똑같죠. 이게 0이에요. 따라서 우리 요 식을 쓰면 cn은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냐면 양변에다가 fx에다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 summation m cm i m minus nx 여기서 이거 m으로 바꿔서 쓴 거고 dx가 되니까 요 중에서는 요거는 뭐냐면 m이랑 n이 다르면 0, 같으면 2파이. 같으니까 2파이 곱하기 델타 mn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2파이 cn. 따라서 cn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항상 c0를 조심해야 되니까 c0는
C0는 어디 갔을까? C0는 어떻게 된 거야? 2파이 다음 것은 쓰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했을 때 C0는 fx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스퀘어 웨이브 그 웨이브가 뭐였더라?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게 뭐였었냐 하면 fx가 0, 1, 마이너스 파이부터 0 다음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했는데 이걸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하려면 cn 2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지만 0이 아닌 건 이건 0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로 1 e2d 마이너스 inx dx 이것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n이 0일 때는 이게 1이니까 파이 2분의 1 n이 0가 아닐 때는 n이 0가 아닐 때는 적분을 해야지 1 over 2 파이 마이너스 i n분의 1 e to the minus in pi 빼기 n이 0이 아닌데 이걸 좀 더 쓰면 순서를 바꿔서 쓰면 e pi in 도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에 n 승자 그래서 이거는 n이 0이 아니지만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짝수일 때 0이고 아 이게 점점 웃기네 이게 복잡해지네 n이 짝수일 때는 0이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2, 2니까 2, i, 8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전부 다 리얼 이게 리얼 펑션인데 지금 보면 막 앞에 개수가 복수수가 나오네 허수가 나오네요 라고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다시 써보면 fx는 c0 c0가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i파이 n이니까 플러스 i파이 n이 홀수일 때 홀수인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죠 양수일 때 e to the ix 3분의 e to the 3ix 5분의 5ix 플러스 i파이분의 n이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음수를 앞으로 다 끄집어낼까? e to the 마이너스 ix 3분의 e to the 마이너스 3ix 5분의 마이너스 5ix 이렇게 쭉 나가니까
우리 이거를 보면 요 앞에 있는 거를 결합을 해보면 e2d ix 빼기 e2d 마이너스 ix죠. 두 배 i sin x죠. 그러니까 두 배니까 요거 i는 없어지고 두 배를 쓰면 두 배 파이 sin x. 위에 것도 보면은 두 배 i sin 3x니까 플러스 3분의 sin 3x. 다음과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던 퓨리에 시리즈랑 똑같은 결과를 얻죠. 다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리얼 펑션. 다 결합을 하면 리얼 펑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2파이인 구간을 잡아서 피어리오딕 펑션을 잡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그 퓨리에 시리즈를 썼을 때 앞에 있는 개수는 노멀리제이션이나 이런 거는 원 오버 파이나 이런 거는 걱정이 없고 다만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느냐 제로부터 투 파이까지 하느냐 혹은 임의의 a부터 하면 a 플러스 투 파이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나오는 개수는 절대로 변화 나오는 개수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거에서 생기는 함수가 다른 모양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의 함수가 있는데 x제곱의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잘라서 요거를 색깔 있는 분필이 요거를 우리가 유닛셀에서 한 거라 그 다음에 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네 제로부터 2파이까지다 요거를 가지고 한 거랑은 우리가 관심 있는 fx가 x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periodic funct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요 일부라고 하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한 걸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반복시키겠다는 거죠. 반면에 0부터 2파이까지면 파이 이런 함수를 반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닛셀에서 어떻게 함수가 주어지느냐가 어느 구간에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함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나오는 함수, 그건 이제 원래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구간을 적당히 결정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 그러면 왜 구간을 항상 0부터 2파이까지 하냐? 임의의 구간이면 어떠냐? 우리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봅시다. 확장을 하면, 근데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0부터 2파이까지를 했는데, 0부터 2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우리 이런 경우는 x가 차원이 없는 변수였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뭐 길이의 함수 x가 우리가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인터벌 2L인 거 예를 들면
0부터 2L까지 혹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로 확장을 하면 어떨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떴던 주기 여기를 보면 이게 2파이니까 2파이 됐으니까 파이 대신에 L로 바꿨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쓴다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코사인 파이 n파이 x 사인 n파이 x를 어떻게 바꾸냐면 basis function이라는 게 아까 말한 sin, cosine 혹은 exponential function 뭘로 바꾸는 거냐 하면 sin L분의 n파이 x x가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0부터 2파이인데 이렇게 하면 0부터 2L까지가 0부터 2파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혹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바꿔 쓰면 우리 이제 이렇게 확장한 거 x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x를 뭘로 쓰는 거야? 캐피털 X 나누기 L로 쓰고 캐피털 X로 쓴 다음에 그걸 다시 스몰 X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그거를 보면 퓨리에 시리즈는 역시 2분의 A0 서메이션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L분의 N파이 X BN 사인 L분의 N파이 X AN은 아까는 우리가 뭘로 썼었죠? 원 오버 파이로 썼는데 파이 대신에 L로 바꿔서 쓰면 되니까 이 나온 거는 내가 아까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까 0부터 2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퓨리에 급수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급수를 나오는 x를 이걸로 치환을 한 다음에 캐피털 x에 대한 식으로 쓰고 그 캐피털 x를 다시 스몰 x로 바꿨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그건 아주 변수를 치환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쉽게 할 수 있고 b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 대신에 L로 전부 다 바꿔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느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전부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되고 또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n e to the i n pi x over L 로 쓰고 CN은 1 over 2L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FX D to D 마이너스 I and pi X over L DX 다음 것은 그래서 우리 구간을 적당히 변화하는 거는 다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이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했지만 0부터 2L까지 하는 것도 요 구간만 0부터 2L까지로만 바꿔주면 되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때마다 구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에 대한 표현은 달라지지 않지만 생기는 함수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색깔 있는 분필로 써서 우리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썼던 예를 다시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쓰면 이건 뭐냐면 제로 L, L2L, 3L 이렇게 쭉 나가면 자, 여기서는 0 여기는 1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스퀘어 웨이브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거 다 두 개 다 해볼 수 있지만 뭐 우리 아까 저기서 컴플렉스 시리즈를 했으니까 컴플렉스 시리즈만 해보면 Cn은 1 over 2L 0부터 2L까지인데 0부터 L까지는 0이니까 L부터 2L까지 라고 쓰면 n이 0일 때 첫 번째 C0는 n이 0일 때는 요게 1이니까 적분하면 1, L, 2분의 1 그 다음에 n이 0이 아닐 때는 적분을 하면 되죠 n이 0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i n 파이 분의 l to the 마이너스 2i n 파이 빼기 to the 마이너스 i n 파이 네 요거는 마이너스 1 오버 2 l이 서로 상쇄되고 요건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n이 2분이면 0이고 n이 5드면 이게 2 2가 상쇄되고 i over n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쓰면 fx는 2분의 1 뭐야? 플러스 i 오버 n 파이 n이 양수일 때 e to the i 아이고 파이 x 오버 l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파이 x 오버 l 3분의 3i 파이 x 오버 l 빼기 3분의 3i 파이 x 오버 l 다음 것 쭉 나가서 2분의 1 이게 2i니까 마이너스 2 오버 파이 사인 L분의 파이 X 3분의 1 사인 L분의 3파이 X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뭐 0부터 2L이나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나 구간을 2L이라고 아무데나 정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대칭성 중에 parity 다시 말하면 함수가 even function이냐 odd function이냐 혹은 그거에 대한 관계를 볼 때는 항상 원점이 중심에 있는 구간을 정하는 게 그런 대칭성을 보기 아주 제일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 뭘 보냐면 이제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을 볼 때 0부터 2파이는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의 관계를 볼 때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물론 그 구간을 정하는 거는 물리적인 이유로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혹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인 구간에 있는 경우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이 있는 경우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를 even function fx에다가 마이너스 x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는 함수를 odd function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다 원점에 대해서 y축의 대칭이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우리 이거를 보는 거죠. 물론 임의의 함수는 항상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의 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아주 간단한 아이덴티티를 쓰면 fx에다가 f-x를 더해. 그 다음에 또 fx를 더해. f-x를 빼. 그러면 f-x 더하고 빼니까 이건 0인데 두 배 fx니까 항상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임의 fx에 대해서 항상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함수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두 개가 바뀌죠. 그럼 똑같죠. 앞에 있는 건 even function이에요. 뒤에 있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odd function. 그러니까 임의 함수는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의 sum으로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가 이제 구간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하면 이제 이 함수가 odd function이면 이건 항상 0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아. even function이면 0부터 L까지 적분한 거에 두 배를 하면 돼요. 그래서 even function 함수가 even function, odd function을 나눌 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이해하면 좋은.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를 보더라도 0부터 L까지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0부터 L까지만 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는데 충분한데. 그러면 오케이. 이제 거꾸로. 지금까지 우리가 퓨리에 시리즈를 할 때는 주어진 함수를 보고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를 보고 주어진 함수의 생긴 모양을 봐서 아 이거의 주기는 단위 셀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다 혹은 0부터 2L까지다 라고 주어져 있는 함수에 대한 퓨리에 시리즈를 우리가 했었죠. 근데 문제를 바꿔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나타나는 퓨리에 시리즈가 뭐냐? 그럼 우리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0부터 2L까지 나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물론 그거에서 생기는 전체 함수의 모양은 아까 본 것처럼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0와 L 사이에서만의 함수를 주고 0와 L 사이에서의 함수를 주고 함수가 0와 L 사이에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죠. 조 안에 있는 함수만 주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함수를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음과 조화하는 다시 말하면 저거에 주어졌을 때 저거에 대한 퓨리에 시리즈를 결정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가능성. 예를 들어서 0부터 L까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L까지는 어떻게 주어지죠? 모르지. 그렇지만 함수가 이븐 펑션이면 이븐 펑션이면 이렇게 정의하는 함수가 주어지겠죠. 어, 그래? 그 오드 펑션이 똑같은 함수가 있는데 오드 펑션이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으면 그냥 0이라고 해봐. 0이라고 하면 0. 그 다음에 또 이 겹치네.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 0부터 L까지 구간의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함수를 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냐? 그냥은 못 결정하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완전한 구간에 대한 주기에 대한 정보라는데 그 중에 반만 알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우리가 그게 even function이다. 혹은 odd function이라는 정보를 알면 반만 알아도 되죠. 그래서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그럴 경우 우리가 처음에 이제 even function이냐 odd function이냐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에 대해서 국한해서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에서 0와 l 사이에만 함수의 형태가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두 가지 경우를 보면 fx가 odd a는 0이죠. 에이엔이 0인 거 쉽게 아나? 왜냐하면 에이엔 앞에 붙어 있는 게 코사인 n 파이 x 혹은 코사인 l분의 n 파이 x죠. 그거는 even function이죠. even function에다가 odd function fx를 곱해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ven function에다 odd function을 곱하면 odd function이죠. 오드 펑션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으면 0이죠. 그러니까 a는 0이에요. a0는 당연히 0. 오드 펑션은 a0가 0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a는 0이에요. b는 2 over l. 2는 0부터 1까지를 한 거에 2배. 이 경우는 요게 odd function이지만 fx가 odd function인 경우를 봤으니까 2개 곱한 거 even function이죠.
even 펑션은 원래 L분의 1에 마이너스부터 L부터 L까지인데 이게 even 펑션이니까 0부터 L까지 한 거에 두 배죠. 자, 마찬가지로 fx가 even인 경우.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bn이 뭐 어떤 특정한 n값에 대해서 0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건 bn에서밖에 안 나오죠. an은 an이 붙어있는 저 함수가 코사인 l분의 n파이 x죠. 코사인 l분의 n파이 x는 모두 n이 무슨 값이든 간에 even 펑션이죠. 그게 전부 다 0이에요. odd 펑션은 even 펑션의 컴포넌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odd 펑션으로만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럼 even인 경우에는 an은 2 over l 0부터 l까지 fx cosine l분의 n파이 x dx. bn은 자,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2분이니까 두 개 곱해서 even 펑션인 것만 살아남고 다음 것이 주어지죠. 그래서 odd 펑션은 sin에 대한 시리즈로만, even 펑션은 cosine에 대한 퓨리에 시리즈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특히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지만 0부터 L까지 주어져 fx가 odd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퓨리에 시리즈인데 사인만 있으니까 퓨리에 사인 시리즈, 퓨리에 코사인 시리즈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게 오든지 이분인지는 한쪽, 그 중에 한쪽만 가지고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걸 정해야 되나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본 것처럼 이분인 경우랑 오든인 경우랑 함수 형태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가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시리즈의 표현도 달라질 거라 이거예요. 그럼 시리즈의 표현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가 1, 0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모르는데 저 함수를 그려보면 2분의 1 1 0인 거죠. 자, 이거를 퓨리에 사인 시리즈, 퓨리에 코사인 시리즈, 그 다음에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구해봅시다. 그 앞에 있는 개수를.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퓨리에 사인 시리즈. 사인 시리즈라는 거는 이거가 마이너스 원점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odd 펑션이 되도록 된 함수니까 이거 odd 펑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를 생각하고서 푸는 게 퓨리의 사인 시리즈죠. a는 0 당연히, b는 2배 인테그랄 l이 1인 경우니까 0부터
다 되는데 2분의 1까지만 영위하니까 sin n 파이 x. 여러분들한테 L이 1인 경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는 적분을 하면 2 over n 파이 sin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밑에 있는 거 대입한 걸 먼저 쓰면 마이너스는 없어요. 1 코사인 2분의 n 파이. 2분의 n 파이는 어떻게 나? n이 0는 안 되고 n이 1, 3, 5가 되면 0이고 n이 그런가? n이 짝수면 n이 2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n이 4면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b1은 그래서 이거 파이로 나눠야 되는데 오버 아니지 다음 것이 됐죠. 맞아, 다음 것이 됐고, 그래서 B1은 1이면은 저게 0이니까 2 오버 파이. B2는 잠깐만, 얘기를 잘못했네. B1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저게 0이니까 1이고, B2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게 2가 되니까 2 오버 2 파이에 2니까 2 파이. 아이씨, 왜 이렇게 써? 2 오버 파이. B3는 3이면 저게 0이니까 2 over 3 pi. E4는 0. 뭐 다른 거 쓸 수 있죠. 그래서 fx는 2 over pi sin pi x. 사인 2파이 x 3분의 사인, 좀 이상하지만 3파이 x 플러스, 쭉 쓸 수 있어요. 4파이 x는 없고 5분의 사인 5파이 x, 6분의 2의 사인 6파이 x. 규칙성이 있긴 하지만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두 번째, 퓨리의 코사인 시리즈로 쓰면, 코사인 시리즈로 쓴다는 것은 이븐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음과 같이 생기는 거죠. 아까는 이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경우는 bn은 0, A0는 2, 0부터 2분의 1까지 dx니까 이거는 2분의 1. AN은 루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코사인 nπx dx. 근데 이거는 n이 0이 아닐 때니까 그냥 적분을 하면 2배 nπ sin nπ x인데 x가 0일 때는 0이니까 위에 있는 거만 이죠. sin 2분의 nπ. 이거는 2 오버 nπ. n이 1이면 1. 아이고, n이 3이면 마이너스로 됐고, n이 짝수면 0이죠. 짝수면 0이니까 우리 두 번, 이 경우에는 fx는 2 오버 파이, 아, 앞에 1이 있지.
1 플러스 2 오브 파이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3분의 코사인 3파이 x 5분의 코사인 5파이 x 다음 것이 달라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퓨리에 그냥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쓸 때는 어떻게 쓰나?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요거가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써서 또 역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자,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관계는 퓨리에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파스발스 Theorem이에요. 이거는 파스발스 Theorem은 뭐냐면 fx 혹은 fx의 제곱 좀 더 확장을 해서 fx가 complex number라고 하면 complex function이라고 하면 fx의 절대값의 제곱 fx의 절대값의 제곱의 average가 average를 그 퓨리의 coefficient들의 개수들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파스발스 theorem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먼저 fx가 그래서 퓨리의 시리즈로 전개한 게 2분의 2죠 summation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합시다. 물론 그거를 n 뭐 임의의 구간으로 전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금까지 한 연습을 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어 이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n 파이 x가 빠졌네. 인테그랄 fx 절대값의 제곱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1 over 2파이 이게 뭐냐면 fx의 절대값의 제곱에 대한 평균값이죠. 이게 L분의 N파이 X가 돼야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아니야? L이 어? L이 지금 L이 1인 L이 NX 아 그런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L이 L분의 N파이 X인데 L이 아 그러네. NX가 맞죠. 생일생일 NX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되죠. 잘못 썼어 내가.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fx의 절대값에 대한 평균값이죠. 물론 한 그 유닛셀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전체에 대해서도 평균이니까. 요거는 사실 다음과 같이 쓰면은 절대값의 제곱을 쓴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쓸 때는 요걸 조심해. 지금은
이걸 리얼 값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쓰겠어요. 제곱을 하면 첫 번째 거 제곱하면 여러 가지 텀이 있죠. 이거 제곱하면 2분의 A 제로 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면 요거를 제곱한 거, 요거를 제곱한 거, 크로스 텀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에 사인과 코사인의 오소고넬리티를 봤는데 코사인 nx랑 사인 mx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n과 m이 어떤 값이라도 오소고넬에서 0이죠. 그러니까 크로스 텀이 없어.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제곱을 하면 요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코사인 nx 곱하기 코사인 mx의 텀이 있는데 n과 m이 다를 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역시 n과 m이 다를 때는 0이고 n과 m이 같을 때만 0이 아니죠.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저 퓨리의 컴플렉스 시리즈로 쓸 경우에 CN으로 쓰면 다음 같이 쓰는 거랑 마찬가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CN인 경우 컴플렉스인 거 한번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시간이 오래됐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 시간이 있나 하나 둘 오케이 충분히 시간이 있구만 예를 들어보면 fx가 X야. 쓰에는 2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떻게 되더라? X etd 마이너스 I n pi x dx 물론 C0는 C0는 따로 계산해 봅시다. C0는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odd 펑션을 적분하면 0이죠. N이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이건 부분 적분하면 되죠. 이거에다가 뒤에 거를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고 근데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다시 적분하면 in5분의 1 하고 또 위에 나온 게 e2d 마이너스 in5x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죠. 1을 집어넣으면 e2d 마이너스 in5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e2d 플러스 in5 e2d 마이너스 in5는 마이너스 1의 n승 e2d 플러스 in5도 마이너스 1의 n승 이게 0이에요. 이걸 적분하면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있어요. 2분의 1 요거는 n5분의 i 처음 거는 e5 마이너스 i n5 마이너스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n 파이 아 여기 x 앞에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i n 그래서 이게 두 배 코사인 n 파이죠? 그럼 이게 i n 파이의 코사인 n 파이는 마이너스 1의 n 승이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i 파이 e to the i 파이 x 음수일 경우에는 여기 n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였지. 마이너스 e to the minus i 파이 x. 그 다음에 이게 n이 1일 때 쓴 거고 n이 2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e to the 2i pi x e to the minus 2i pi x 다음과 같이 쭉 전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2배 i sin pi x니까 2배 over pi sin pi x 마이너스 2분의 1 sin 2 pi x sin 3파이 x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시리즈로 쓸 수 있죠. 컴플렉스 시리즈로 썼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아니라 파스발스 테오렘에 의하면 파스버스 테오렘에 의하면 평균값 이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1 오버 2 이 아니죠? 이건 계산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앞에 있는 이거의 퓨리에 시리즈로 쓰면 이거는 퓨리 이게 사인 시리즈로 썼으니까 이거 bn에 해당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2배 5 파이 제곱 사실은 이걸로 썼어도 되는데 내가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썼지만 결국은 이게 퓨리에 사인 시리즈 왜냐하면 오드 펑션이니까 퓨리에 사인 시리즈로 쓴 거에 해당되는 거죠. 괜히 복잡하게 했지만 사실 이걸 그냥 사인으로 해도 괜찮지만 사인을 적분하려면 어쨌든 이걸 보면 앞에 있는 계수 1 4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로 나와서 요 뒤에 있는 게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오버 n 스퀘어드 이거 여러분들이 앞에 시리즈를 볼 때 했던 양이죠. 이게 뭐죠? 리만 제타 펑션의 제타 2죠. 이게 얼마냐 하면 6분의 파이
파스바츠 theorem에 의해서 우리 리만 제타 펑션의 제타 2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이제 퓨리에 시리즈를 봤으니 우리 드디어 주기가 없는 경우, 그럼 일반적인 함수는 어떻게 하냐 라는 주제로 넘어가면, 퓨리에 트랜스폼. 여태까지 퓨리에 시리즈, 퓨리에 시리즈는 시리즈는 우리 어떻게 썼었냐면 뭐 딴 것도 다 있지만 우리 이젠 컴플렉스 사인, 코사인으로 쓰면 우리 쉽게 퓨리에 컴플렉스 expansion, series expansion으로 다음과 씁시다. 이때 C에는 1 over 2L minus L부터 L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주기가 2L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 여태까지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주기가 없으면, 주기가 없다면 주기가 무한대인 경우죠. 여기서 그러면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주기가 없는 임의의 함수에 대한 expansion을 쓸 수 있죠. 근데 그때는 sum이 아니라 적당한 적분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있어요. 이걸 잘게 나눠. 잘게 나눠서 N개로 나눠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요는 점이 알파인 N번째 거 되냐면 L분의 N파인 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사이 간격은 알파 n과 알파 n 플러스 1 사이의 간격 델타 알파라고 하면 파이 오브 l이죠.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시리즈를 cn e to d l분의 파이 x가 알파 n 알파 요게 알파 n이니까 요거를 i 알파 nx 라고 쓰고 cn은 1 over 2l 인테그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fx e to the minus i alpha n x dx.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나눠주면 앞에 있는 이 L분의 파이가 델타 알파니까
델타 알파 나누기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x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x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cn을 구하고 x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마이너스 알파 n x인데 fx를 쓰고 그렇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 n에 대한 썸을 하면 되나? 지금은 저기에 대해서 xn을 쓰고 알파 n, n에 대한 썸을 해야 되는데 n에 대한 썸을 n에 대한 썸을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거를 저거를 du로 바꾸고 헷갈리네. 요거를 그렇지. 내가 이거를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고 여기를 이거 델타 알파 인테그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이거 변수를 적분 변수는 이렇게 쓰면 되니까 du 이렇게 쓰고 요식을 여기에다 집어넣자 이거야. cn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자. fx는 summation 마이너스 알파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알파 over 2파 인테그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fu 이 알파 n x가 있고 알파 n u가 있으니까 이 2d 알파 i 알파 n x 마이너스 u du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1 over 2pi summation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머지를 f 알파 n 델타 알파라고 써요. 그런 다음에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함.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함.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델타 알파가 0으로 가는 이 표현이 뭐가 되냐면 F에 대한 적분으로 주어지죠. 1 over 2pi 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때 f알파n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f알파n은 위의 식을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소리 L부터 L까지 FU
e to the i 알파 n x 마이너스 u du du 에서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f 알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u e to the i 알파 du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fx는 거의 시간이 너무 지났네. 여기까지 쓰고 그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다음 여기 L을 무한대로 보낸 이 표현까지 쓰면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용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마저 유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